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고, 드론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도움이 될 만한 팁입니다. 바로 드론을 날리다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 그리고 이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드론 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드론이 시야 밖으로 사라져서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나타난 새가 드론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을 경우, 뭐 건물이 갑자기 화면에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뭐 나무가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상이 끊기고 신호가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풍 경고가 뜨거나 아니면 드론이 당겨 오는데도 바람이 너무 세서 뒤로 밀려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끝으로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로 여섯 가지 위급 상황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한 가지씩 설명드리면서 제 경험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드론이 시야 밖으로 사라지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처음 이륙했을 때는 홈포인트를 특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GPS를 잡았을 때, 맵 조종기 왼쪽 하단에 있는 맵을 활성화시켜서, 현재 내가 있는 곳과 GPS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게 뭐 지자계가 높다든지 하면은 홈포인트가 잘못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 이륙을 했을 때, 카메라를 제 쪽으로 향해서 제 주변에 있는 특정한 건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어떤 다른 멀리 보냈을 때내 위치를 좀 특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찾아두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두면은 드론이 아무리 멀리까지 가도, 내가 있는 방향이 어디지? 했을 때 랜드마크를 보고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요, 이 FPV 화면 왼쪽 하단엔 지도 모양이 있는데요. 이 지도 모양을 한번 클릭하면 지도 모양이 커지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지도가 좋은 이유는 홈포인트와 드론의 위치, 드론의 방향, 그리고 드론의 카메라 방향, 그리고 끝으로 홈포인트와 나의 직선 거리를 모두 표시해 줍니다. 따라서, 드론의 방향을 내 쪽으로 향하게 한뒤 직선 거리로만 쭉 당겨 오면은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방법도 조금 어렵다 하시면 RTH, 리턴 홈을 실시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직선 경로 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가 드론을 직선으로만 날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곳 저곳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리턴 홈을 실행하면 드론과 조종자 위치, 홈포인트 간의 직선 경로로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드론과 조종자의 위치 사이에 뭐 커다란 빌딩이 있다든지 아니면 높은 산이 있다든지 하면 직선 경로로 돌아오는 중에 그곳의 건물이나 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요. 또 이것을 좀 응용하기 위해서 어플 내에서 리턴홈 고도를 법적 고도인 150m 정도로 최대 고도로 설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가 드론을 위협하는 경우인데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새가 있는 곳 주변에서 비행하지 않는 거겠죠. 이륙하기 전에 내가 드론을 날리려는 곳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동물들이 드론의 소리를 경계하기 때문에 새가 있는 곳 주변에서는 드론을 비행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빨리 새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로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바로 맹금류, 까마귀, 갈매기 등이라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써뒀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자신만의 영역이 있는 새들이 있습니다. 뭐 참새나 뭐 비둘기 이런 새들은 자신만의 고유 영역이 없기 때문에 드론이 와도 크게 경계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 매나 독수리, 까마귀, 갈매기 이런 애들은 자기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역 내에
침입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드론을 공격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새에게서 멀어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새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새들은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또 쫓아오진 않아. 자기가 이 드론을 쫓아냈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이상으로는 쫓아오지 않습니다. 갈매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본인들의 영역은 없는 새인데 갈매기는 굉장히 공격적이더라고요. 이게 한두 마리 정도는 괜찮은데 처음에 드론을 띄우면 한두 마리가 이렇게 막 꽉꽉꽉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정말 순식간에 막한 3마리, 4마리, 5마리 이렇게 갈매기들이 날아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뭐 새의 특성도 비행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을 경우에요. 저희가 드론을 시계 비행 내에서만 비행한다면 내 눈으로 드론의 위치를 볼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드론이라든지 뭐 매빅 미니나 매빅 프로 같은 경우는 정말 작습니다. 따라서 한 100m, 200m만 벗어나도 사실 계속 쳐다보지 않는 이상 드론이 시야 밖으로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또더 멀리 날리는 분들도 계시죠. 뭐 500m, 1km, 2km 날리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드론을 날릴 때는 내가 드론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걸 알수 있는 건 유일한 방법이 바로 카메라 뷰예요. FPV 뷰. 근데 카메라 뷰는 드론의 앞부분, 뭐한 화각 55에서 75도 정도만 파악을 할수 있어요. 따라서 드론을 날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멀리 날려서 뭐 선내 비행을 한다든지 뭐 POI 비행을 하는 경우에 앞만 보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드론의 옆이나 뒤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이 또 견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첫 번째는 센서를 믿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드론 중에 매빅 2 프로나 매빅 2줌 같은 경우에는 전후 뭐 측, 상, 하방에 센서가 있어요. 매빅 프로만 해도 전방 센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센서들이 뭐 APAS라고 해서 그런 장애물 감지해서 뭐 이런 파일럿 하는 시스템도 있잖아요. 이런 센서들이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런 센서만 믿고 무조건 막 신경도 안 쓰고 비행하다 보면은 견적 나거나 추락하거나 드론을 잃어버리기 쉽상이겠죠. 따라서 센서를 과신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장애물이 나타났을 경우 내가 드론을 돌리다가 카메라를 통해서 드론 우측 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앞에 뭐 건물이나 나무가 있다. 최대한 빨리 반대 기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드론 비행 연습이 충분히 돼 있는 분들은 바로 반대로 칠수 있는데요. 만약에 드론이 조종이 조금 미숙하거나 초보이신 분들은 순간적으로 그 드론의 방향을 헷갈리세요. 그래서 반대로 기동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더 그쪽으로 보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보자 단계에서는 시계 거리 내에서 충분한 비행 연습을 거친 뒤 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비행 중에 수시로 드론 주변의 장애물을 체크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비행을 할때 드론으로 영상 촬영을 하거나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20분 비행을 한다 치면 20분 내내 촬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촬영은 실제 촬영은 5에서 10초씩 컷 촬영을 하시던지 조금 롱테이크를 찍으면 뭐 30초에서 1분 정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촬영 시간이 아니고 위치를 내가 촬영하고 싶은 위치로 드론을 이동시키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그냥 일직선으로만 이동하지 마시고요. 드론을 이동하면서 우측 회전을 통해서 수시로 이 고도에 이 정도 고도의 주변에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수시로 체크해 두셔야 비행하고 촬영하실 때 이 고도에 이쯤에 뭐 산이 있었는데 이쯤에 나무 한 그루 있었는데 이런 걸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비행 중에 수시로 드론 주변의 장애물을 체크하시고 촬영하실 때만 자유롭게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영상과 신호가 끊기는 경우인데요. 우선 끊기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영상과 신호가 끊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송수신 거리 밖으로 벗어난 경우입니다. 매빅 프로의 그 스펙상 송수신 거리가 7km로 알고 있어요. 그럼 7km를 벗어난 경우에는 끊길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7km씩 넘게씩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끊기느냐? 바로 드론과 조종기 사이에 장애물이 생긴 경우에요.
비행을 하다 보면 내가 드론을 계속 이동시키기 때문에 드론과 조종기 사이에 건물이나 나무나 산이 하나씩 들어오는 경우에는 영상 송수신 수신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끊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도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드론과 조종기의 연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드론이랑 조종기의 일직선 상으로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내 조종기랑 내 드론 사이에 선을 하나 쭉 그어서 그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에 뭐 건물이 하나 생겼다고 쳐봅시다. 건물은 원래부터 있었겠죠. 드론이 이동하면서 조종기랑 드론 사이에 일직선상에 건물이 들어온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드론의 고도를 쭉 올려서 건물과 드론과 나 사이의 일직선이 건물의 높이보다 높아지면 다시 송수신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도를 올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안테나 방향을 맞춰주는 겁니다. 드론을 비행하다 보면은 조종자는 가만히 서 있고 화면만 보고 드론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테나 방향이 드론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미니맵을 확인하셔서 드론의 방향과 내 방향을 확인하시고 안테나를 맞춰주시면 송수신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상과 신호가 한 번에 끊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 주로 뭐 조종기나 이 FPV 화면에 있는 그런 계기판 창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다 제공이 됩니다. 이런 빌딩이나 나무나 산이 가려지면요. 조종기에 있는 안테나 연결, 뭐 안테나 조종기 모양하고 HD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안테나 창이 하나씩 줄어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드론과 조종기 사이에 간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FPV 송수신 영상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보통 영상이 신호보다 먼저 끊겨요. 그러니까 영상이 끊기고 나서 신호가 끊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영상이 뚝뚝뚝 끊기거나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고도를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원래 있던 방향으로 돌아오거나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그냥 무시하고 계속 보내면 끊기는 거예요. 따라서 조종기나 FPV 화면을 항상 신경 쓰시고 이렇게 끊기는 경우는 이런 경우야 해서 대처를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풍 경보가 뜨면서 드론이 밀려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비행 전에 풍속을 체크합니다. 비행 전에 이런 내가 있는 위치에 풍속을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5m per sec만 넘어가도 바람이 좀 세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8m, 9m per sec가 넘어가면 안 날리는 게 제일 좋아요.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풍속을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은 바람이 안 부는데 드론이 있는 곳에 바람이 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고도를 변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뭐 드론이 있는 고도가 100m인데 갑자기 강풍 경보가 뜨면서 드론이 막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100m라고 100m 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뭐 50m, 150m, 그러니까 세 단계로 나눴을 때 50m에도 바람이 불지 않을 수 있고요. 150m도 바람이 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고도를 다 거쳐서 바람이 다 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드론의 고도를 변경시키다 보면은 바람이 불지 않는 고도가 나옵니다. 그런 고도를 찾으셔서 빨리 드론을 당겨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S모드, 스포츠 모드로 비행 모드를 변경하시는 건데요. 보통의 이제 촬영용 뭐 센서형 드론들을 기준으로 해서 드론들이 이제 모드가 여러 개 있어요. 그중에 뭐 느린 모드, 중간 모드, 빠른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치면은 빠른 모드로 변경하시는 거예요. 빠른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시면은 모터의 출력도 상승하고 피치각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셔서 바람보다 더 빨리 당겨오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활강인데요. 이거는 제가 완구 드론을 한창 날릴 때 터득한 방법이에요. 완구 드론을 날리다 보면 바람에 밀려나가요. 왜냐면 얘가 약하니까. 그럴 때 활강하면서 내려오면 바람을 이겨내고 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냥 새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새들도 바람이 세면 가만히 떠 있는데 걔네가 내려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비스듬히 활강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활강하는 방법은 스로틀을 내리면서 내가 있는 방향으로 스틱을 밀어주면은 활강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착륙 지점을 수시로 체크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강풍 경보가 뜨면서 드론이 밀려나는 경우에 뭐 땡겨올 수는 있어요. 근데 땡겨오다가 도저히 내가 있는 곳까지는 당겨오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당겨오면서 카메라 짐벌 이동을 통해서 내 바로 밑에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지형이 있는지, 뭐 지형이 도로인지, 인도인지, 바다인지, 산인지 수시로 체크하고, 그럼 카메라 이동을 통해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곳을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셈으로 배터리가 평소보다 빨리 닳아요. 이걸 당겨오는 데 있어서. 그럼 내가 있는 곳까지 무리해서 당겨오다가는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그냥 저전압 랜딩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하면서 가장 가까운 착륙 지점을 체크하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면 그 착륙 지점으로 착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글로 이동해서 드론을 찾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어떻게든 드론을 땅에만, 그리고 안전한 곳에만 착륙시킬 수 있으면 드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데 진짜 산 꼭대기, 뭐, 막, 벼랑 이런 데라든지 물에 빠뜨리면은 절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셨다가, 아, 위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인데요. 앞에랑 좀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비행 중에 배터리 잔량을 수시로 체크하는 겁니다. 배터리 잔량 게이지도 FPV 화면에 뜨지만 배터리 셀이라든지 온도 이런 게다 앱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온도나 바람 풍속 이런 거에 따라서 비행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배터리의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하셔서 내가 있는 거리, 그리고 배터리 잔량 이런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막 멀리 보냈는데 30%부터 랜딩해야지 이러면은 당겨오다가 그냥 랜딩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 이 정도 퍼센트면 이 정도 비행을 할수 있겠다 이런 걸 수시로 확인하시고, 아, 안 되겠다. 지금 한 50%, 60%지만 지금부터 당겨와야 한 30%부터 랜딩 준비를 할수 있겠다. 이렇게 비행을 계획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착륙 지점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랜딩하는 경우에 정말 무난하게 랜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람이 세거나 랜딩 지점이 좋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따라서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착륙 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플 설정에서 저전압 랜딩 값을 체크해 주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을 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급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알아두시고 숙지하셨다가, 아, 이런 상황에서 좀 냉정하게 잘 대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위급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드론을 오래 날릴 수 있고 없고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